진짜 쉬워해. 왜, 왜, 왜? 어디 가요? 저 개맛있어. 아까 영수 씨가 부르고 나갔는데 자기한테 더 이상 다가오지 마요. 진짜 영수 나쁜 게 뭐야. 당연히 무슨 일 들었나 보네. 아, 저 진짜 말하기 힘든데. 아, 진짜 말하기 힘든데. 저 그냥 말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다른 얘기부터 해도 돼요. 아, 그쵸.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갑작스럽게 저한테 찾아오신 인연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되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에. 근데 저희는 벌써 이제 이틀이 지났고.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한 분을 되게 제가 이제 되게 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 안 드리면 쏟을까봐 저 때문에 시간 낭비하실까봐. 혹시 말씀 주시는 포인트는 알아요. 왜요? 저도 저의 자유가 있잖아요.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근데 그니까 자유 있으신 건 저한테 자유 있으신 거 아는데 그냥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 같죠. 알죠? 아니. 아니. 와 이 목소리 뭐야? 장난이야. 가벼운 것도 아니었고 저도 알죠. 그냥 나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싫어요.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아 그쵸 그쵸. 무겁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뭐 내일부터 막 눈 안 마주치고. 아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저는 그게 제 마음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마야, 저 아 큰일 났다 여기. 어떡하냐. 아 저 도망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날 도망가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길면 절대 도망가지 않죠. 근데 기간이 짧잖아. 4일. 지금 이틀. 그래서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은재 씨도 뭐 이해해 주시겠어요? 진짜? 네, 들어갈까요? 네. 오케이. 힘든 얘기를 잘 꺼냈네요. 아, 잡아봐. 이렇게 말해주신 게 어디예요. 근데 영수님이 너무 진지한. 영수님이 누구한테 오래하는 것 같아요? 옥순. 옥순. 마지막에 옥순 나갈 때 데려다 줬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진짜 진심 놀랐어. 아 지금 몰랐던 거야. 아예 몰랐던 거야. 옥순이 뭐 얘기하는데 내 앞에 옥순이 앉아서 계속 옥순이만 쳐다보고 미소. 버리고 가려고 하네. 그리고 저기 오픈 세트 데려가 주고 숙소로 다시 보내줘. 이 정도면 해야지. 그럼 영순이라고 생각하고. 아 영순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영순 영순이가 영순이라고 생각하고. 저 아니죠? 근데 그 영순이잖아. 아 나 진짜 뭐가 문제야? 영순 없어. 문제야? 복순이에요? 야, 그럼 그 아이스크림 해먹는 거야? 아이,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거고 영수님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한 거고 감정 거기서 내가 뭐가 처음부터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렸다기보다 그게 배려... 부린다는 배려였어요. 배려라고 하는데 왜냐면 난 설명이 이런 데 차려 죽었는데? 아니, 배려 잘 못해서 그렇지. 아, 진짜 순자 씨 매력 장난 아니다. 와. 물 한 잔만 마셔도 돼. 입이 바짝바짝 말르네. 특이해. 4차원, 4차원. 네. 매력 쩐다. 왜요? 뭐 이렇게 되면 집에 가야 되나요? 뭐 인기가 없으면 집에 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도 하나는 이제 잡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됐어? 아, 아니 솔직하게 잡고 가야지. 자꾸 맞지. 아, 여기 분들 진짜 너무 솔직하다. 하나 잡고 가야지. 좀 인기 없는 사람 노리면 확률이 올라가나? 아시잖아요. 그 이력서 쓸 때 뭐 S는 다 가고 싶은데 떨어질 것 같지만 이력서 하나 넣어보는 거고
근데 내가 그쪽이면 또 엘땡도 들 건데 엘땡이 그래도 좀 약할 거 하면 쓰고 저에 대해 몰라서 그런 건가 아니 진짜 비호감인가 뭐 아라는 바여서 아니에요 아직 연이 없는 거지 나는 지금 방송 나가고 우리 순자 씨한테 대시하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아 어 아니 그냥 훌쩍훌쩍하네